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SK증권에서 IT 섹터를 관장하시는 분이죠. 김용우 이사가 나와 계신데, 2주 전쯤인가요? 한번 나오셔서 저녁 저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굉장한 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도 부탁을 해서 추석 전에 꼭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모시게 됐습니다. 김용우 이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오랜만에 지난번에 나와서 저희는 참 좋았습니다만 우리 김용우 이사께서도 뭐 오랜만에 카톡이나 뭐 이런 지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하셨죠? 새벽 2시까지. 카톡이 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김용우 이사께서 그 여의도에서 소문난 미식가이다, 소문난 애주가라서 아마 새벽 2시에도 카톡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가 같습니다. 봐요. 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그 뉴스를 누군가 전해줬는데 미국에서 애플하고 1% 차이다? 삼성 갤럭시가? 원래는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플이 거의 뭐37%뭐 이런 식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0% 후반 정도 되기 그럼 10% 때문에. 이상?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전망했을 때 이제 3분기가 좀 특별하게 좋을 거라고 삼성전자 IM이 이제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일단 그 9월 달에 원래 나와야 되는 이제 애플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경쟁 업체 스마트폰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마케팅 하기에도 좋았고 또뭐 지금 또 애플을 기다리자니 또 10월 뭐좀 뒷부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반기 아무리 봐도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선 살게 없거든요. 마침 근데 또 폴드2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노트 20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 한 7,800만 대에서 잘하면 8,000만 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전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망을 유지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800만 대 이상은 아주 유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8,000만 대 육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리 팬데믹 상황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완화되는 데도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다시 최고치 기록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 때보다, 19 전보다 어쨌든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가 더 있죠. TV도 지금 사상 유례 없는 그렇죠. 호황인데요. 금년에 원래 이제 2억 3천만 대 TV 뭐 이제 뭐 동경 올림픽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좋을 거다라고 했다가 2억 1천만 대 이하까지 봤다가 지금 다시 2억 3천만 대 근처까지 팔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제 그이 비대면 경제에서 이제 그렇죠. 핵심이 이제 세일즈맨의 역할이 약해진다라고 약해진다는 얘기죠.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잘하면 23에서 24%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당초 목표는 20% 정도. TV?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스마트폰하고 TV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3분기에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하니까 과연 시장이 좋겠느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뭐 TV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디에다 그렇게 돈을 쓰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뭐 외식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사실 이사 가는 것도 많이 줄었고 또 이제 뭐 자동차 사는 것도 줄었지만 잘 보면 이제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쉬운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분기는 저희는 계속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나올 성과 거라고 나온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 아이폰 12인가요? 네. 이거 4분기에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4분기가 아주 치열하게 삼성전자가 1위를 할까 아니면 애플이 1위를 할까로 저는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종합해본 바로는 저희는 이제 계속 3분기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다섯 번의 홍수가 나면서 이제 8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예. 뭐 사실 뭐 6천만 명의 이재민과 뭐 한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말이 쉬운 거지. 그 지역이 산샤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장강 경제 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적인 부품과 인력 수급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스마트폰도 좀 별로 안 좋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도 별로 안 좋았고 판매뿐이 예. 아니라 예. 근데 아이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4분기가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아주 주목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iOS 그 14 혹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그 이번에 업데이트 새로 하신 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이건 이제 아이폰 유저들이 보기엔 굉장히 낯선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게 안드로이드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유사하게. 저는 아닌데 해야 되겠네. 네,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예.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버그가 계속 나서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애플이 이번 아이폰 12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누구나 살 수 있게 아이폰 12의 스타팅 가격이 좀 싼 모델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 많이 알려져 있듯이 뭐 이어폰이 빠진다더라, 뭐 이어폰 안 들어간 대신에 에어팟 사면은 오히려 이득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림으로 해서 이제 싼 제품이 공급이 되는데요. 아이폰 이어폰 안 써본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이팟을 누가 사줘서. 네. 아니, 고장이 잘 안 나서 못 버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가격대가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OS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넘어와도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만 좀 하고 있는데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게 애플은 언제나 그 기기 보상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폰과 이제 구글 픽셀폰에 한해서는 애플이 트레이드인으로 기기 보상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갖고 오면 얼마 주고 네. 애플 판다 이거죠? 네.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금년도에 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근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 이제 최초의 5G 모델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또 프로모션을 통신사랑 같이 들어가면서 빈자리를 노리는 것은 결국 누구 걸 노리고 있느냐? 이건 삼성전자도 똑같은데 네. 결국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린다는 거죠. 네. 화웨이는 뭐 신제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걸로는 네. 내년 1분기 후반부터 생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 예. AP를 뭐 예를 들어 6천에서 8천만 개를 모아놨다라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예. 내년에 AP는 내년에 나온 걸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9월 중순 이전에 구매한 AP로는 예. 일단 하이엔드 제품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드 엔드 언더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단종되는 컨셉으로 갔을 때는 이게 유지가 되게 어렵고 지난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2억 4,100만 대 정도 팔았고 네. 중국에서 55%,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에서 45% 정도를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빈자리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할 때는 그대로 빌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점이고, 애플이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뭐 마켓 쉐어가 뭐 7%, 뭐 그다음 미들리스트 아시아에서도 10%, 뭐 이제 뭐 센트럴 앤 이스턴 유럽에서도 뭐 6%, 7% 내외이기 때문에 예. 역설적으로는 거기가 화웨이가 다 14에서 18% 정도 마켓 쉐어를 지난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예. 거기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안드로이드 되죠. 계열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원래는 그런데 가격대도 낮추고 OS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보조금까지 나오면서 기기 보상까지 해준다. 그러면 또 애플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애플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이제 구독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예, 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이 팔면 좋고 뭐 충전기고 뭐 이어폰이고 없으면 어차피 에어팟을 하는데 에어팟이 실제로는 아이폰 SE 2 같이 저가 모델 파는 것보다 영업이 규모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아, 근데 뭐 마진이 뭐, 좋아서. 뭐 솔직히 부품 가격으로 보면은 워낙 싸죠.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건 전혀 손해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얘기 듣다 보면 향후에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증권회사도 그냥 계좌 틈은 옛날에 뭐 핸드폰 하시고 막 실제로 네. 네. 그런 일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스마트폰은 그냥 갖고 가시라고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구독에 네. 관련된 게 늘어날수록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고 네. 또 우리도 시청자들께서 또 테슬라 좋아하시는데 그 테슬라 네. 요즘 업그레이드된 거 보시면 네. 과거 대비해서 넷플릭스도 들어가고 유튜브도 들어가고 원래는 그 자동차에서 저희가 왜 뭐 DMV 같은 거 보다가도 네. 차가 움직이면 멈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컨셉으로 가니까 봐도 된다. 이거 봐도 된다 컨셉으로 이제 슬슬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 뭐 업그레이드라는 게 참 저도 이제 뭐 차를 탑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제 아이폰 연결하면 거기 앱이 이렇게 뜨는데 네. 정작 내가 선호하는 앱은 안 떠요. 뭐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내가 그 브랜드 저기 그 세일즈맨한테 내가 아 이거 왜 안 하냐. 뭐 본사가 그런 걸 뭐 어쨌든 그런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 지 좀 됐는데 네. SMIC도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네. SMIC에 대해서 화웨이 수준의 제재를 하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화웨이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뭐 그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네.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 5G 관련돼서 사실 이제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4차 산업혁명에서 패권이 갈릴 수 있는 예.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5G에서 크리티컬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화웨이였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에릭슨, 그 다음 이제 노키아, 그 다음이 하이실리콘이었어요. 바로 화웨이 밑에 있던.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5G에다가 인공지능하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붙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죽여야 되는 그림은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SMIC 제재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뉴스를 하나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ARM, 암 차이나의 쿠데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제 암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살 때에 네. 그걸 암 차이나는 팔아버렸죠? 네. 분리해서 이제 스피노프 한 거죠. 그런데 원래도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51대 49 구조로 이제 중국이 지분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전과 다르게 이제 쿠데타를 해서 우리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ARM에서 본사에서 보내는 사람을 거부하고 이제 이런 그 얘기 있었어요. 외신에서. 네,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직후에 나온 게 바로 이제 SMIC 제재 카드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계속 설계해 보시겠다. 그러면은 아예 못 만들게 하겠다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로 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5G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안 좋았을 때가 37%, 예. 좋았을 때는 한 44.5%까지 가는 게 화웨이 통신 장비고,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8% 정도 되는 건데, 예. 근데 사실, 하이 실리콘 자체 마켓 쉐어만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올해 초에 하필이면 이게 또 글로벌 탑10 반도체 기업에 최초로 들었거든요. 하이 실리콘이. 네. 그다음에 SMIC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6등 7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4.5%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네.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없으면 예. 설계한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차단이 되는 거죠. 어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림은 이제 설계에도 답이 안 나오고 네.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이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는 게 인공지능 때문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맨 위에 있는 쪽은 뭐 엔비디아니 뭐 구글의 TPU니 이런 쪽이 해서 뭐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이런 쪽은 사실은 미국 기업이 강세인 게 맞는데 네. 통신 기지국에 있는 통신 장비와 함께 붙여서 예.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혹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예.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우리가 자율주행하는데 그거를 예.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통신사에 있는 수준의 클라우드에서도 할 수 있고 예. 기지국 단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MEC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바로 거기에서 핵심 역량을 가장 강해 가지고 있던데도 또 이제 하이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5나노, 3나노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그거는 암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암 기반으로 뭐 14나노나 사실 그 언더 정도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다르게 약간 낮은 데에서도 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못 만들게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스마트폰 쪽은 물론이고 예. 기지국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주는 5G하고 AI를 연결해주는 이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이 AI 액셀러레이터 같은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 같은 네. 거를 그냥 아예 손도 못 대게 자른 정도기 때문에 예. 이거는 ARM 차이나로 이제 주목을 날렸다가 정말로 큰 펀치를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얘기군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아예 무서운데요. 아예 자른 얘기고요. 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 스팟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막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이 스팟 시장 가가지고 스페셜티 디램을 화웨이가 싹 쓸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팟 시장에서 스페셜티 디램을 쌓아놓고 파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일단 안 맞잖아요. 네. 그건 그게 아니고 기지국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모바일이나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 뭔가 이제 키워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걸 처리해 주는 이제 디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컴퓨팅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돌아가는 게 사실은 디램을 끼는데 그 용도가 스페셜티한 거지. 아. 들어가는 거는 그냥 PC 디램인데 어차피 지금 보면 2년치 정도 뭐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화웨이가 뭐 AP를 뭐 6천만 대, 8천만 대 어치 있다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DDR5가 내년부터 나오는데 그 디램은 아직 생산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거군요. 한우 그 숯불 등심집인데 네. 네? 이게 한우 수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깡깡 올려놓은 거죠. 깡깡 올려놓은 거죠. 아 그런데 뭐 한 6개월 있다가 그걸 풀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겠냐 이거죠. 아 이거 이게 무슨 숯불 그 싱싱한 고기를 먹어보려고 여기 왔지. 맞습니다. 못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이 난 데가 퀄컴이죠. 아. 근데 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기회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아직도 이제 시각이 아 그냥 한 번 실적 나오고 안 나오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 디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얘기 나오는데 사실 손도 안 나가고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퀄컴이 이제 과연 내년에 좋아지겠느냐 예. 이제 이것도 약간 반대로 화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이제 역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가 원래 지난해가 이제 14.2억대 3억대 요 수준 됐다가 예. 올해 이제 플러스 3% 정도 스마트폰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예. 아마도 마이너스 9%쯤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어쩌면 마이너스 10%. 네. 그럼 이제 내년도가 10% 정도는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가 않은 게 화웨이가 보면은 너무 좀 어떻게 하면 이제 너무 그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해놓은 거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의 수혜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하이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AP의 점유율이 12%였는데요. 금년 2분기에 스마트폰 1위 업체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 2분기. 화웨이 아니에요? 네, 화웨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실리콘이 마켓쉐어가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하이실리콘의 마켓쉐어는 16%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내년에 빵이 돼요. 예. 인더스트리는 스마트폰은 10% 성장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2분기가 특별히 좋았으니까 16%까지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한 14% 정도 된다라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100이 11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86이 11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럼 이제 한 24, 25% 정도 성장이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마켓쉐어가 높았던 쪽이 없어지면은 누가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 일단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순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퀄컴이 것이고. 제일 수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 가격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격대가 이제 로우엔드만 많이 판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예. 사실 미드 투 하이엔드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미디어텍이 제일 수혜가 크고요. 예. 근데 원래는 미디어텍이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AP를 설계를 받아다가 미디어텍 이름으로 TSMC에 맡기고 TSMC한테 미디어텍이 받아서 화웨이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잘렸어요. 그것도 잘라나요? 당연히 자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잘렸으니까 원래 미디어텍 독점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네. 안 된다가 되면 미디어텍이 네. 수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네. 퀄컴이
미드 투 하이엔드 쪽에서는 원래 다 기린 프로세서 썼던 게 없어지는 그리면 그 공간을 채우는 게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애플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삼성 같은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S20이나 노트20 보시면은 이제 퀄컴 칩들을 글로벌하게 많이 쓰니까 퀄컴이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한 20% 정도는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인더스트리 성장 대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또 EUV가 없어요. 또 없는데 뭐 TSMC한테는 기린 프로세서를 맡겼던 하이실리콘도 고객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게 원래는 올해 이제 EUV 공급이 좀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2018년에 19대, 2019년에 26대, 올해가 40대를 생각을 했는데 1분기 때는 중국에서 부품이 안 오고 거긴 정말 무슨 뭐 전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안 오고 그다음 2분기 이후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만들기도 어렵고 수출하기도 어렵고 이러면서 금년에 35대 정도로 끝날 거예요. 네, 노광장님 말씀하신 거. 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21년이 됐을 때에도 40대 이상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지금 보면은 인텔은 못 하지 막 퀄컴은 늘어난다 그러지 애플도 늘어난다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는 결코 나쁘지가 않은데 만들 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경쟁자들한테 잘 주지 않는 법인데 그게 어디로 넘어왔느냐. 삼성전자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퀄컴으로부터 수주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왔죠. 저희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날 뭐 역사적인 날이라고 뭐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뭐 퀄컴이나 애플이 맡겼더니 엑시노스가 나왔다더라 뭐 약간 이제 이런 비아냥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경쟁자가 맡기겠느냐라고 했는데 경쟁자가 맡긴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쇼티지가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 약간 비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AP 가격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제조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안 되고 수율이 원활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약간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쪽. 또 이제 한 군데 퀄컴 것만 쓰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엑시노스 같은 거를 써주는 게 또 괜찮은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자체 스마트폰 양도 늘어날 텐데 퀄컴은 좋으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 수혜를 받는 거고 네. 스마트폰은 판매가 늘지만 또 이제 퀄컴 것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가격 협상에도 좋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엑시노스 쪽 사용량도 늘어날 수 있는데 양쪽이 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그 21년에 글로벌에서 화웨이가 줄어드는 게 2019년 대비해서 한 1.1억에서 1.2억 대 정도 줄어드는 그림이잖아요. 스마트폰.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30% 더 가져오면 한 3,300만 대 늘어나는 건데 금년도에 이제 한 3억 대 정도 봤었던 삼성전자가 2.7억 대로 떨어졌는데 원래 정상화되면 3억 대잖아요. 그러면 3억 3천만 대. 뭐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 얼추 20%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더스트리 그로스랑 한국이나 이렇게 특정 이제 파운드리나 이쪽에서 받는 수혜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품목별로 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센서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미지 센서 쪽도 비슷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네. 올해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2억 7천만 대 넘어갈지 안 갈지는 뭐 4분기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그냥 계산편 이상 2억 7천만 대로 놓고 내년에 3.3억 대가 되면은 한 22.2% 3% 그렇죠. 이제 이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네. 인더스트리보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하이엔드에서는 소니하고 자사 거를 조금 섞어서 쓰고 네. 밑으로 갈수록은 이제 자사 이미지 센서를 좀 많이 쓰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를 이제 잘 걸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CIS가 너무 어려웠죠. 네. 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가 뭐 스마트폰도 뭐 마이너스 9% 말이 쉽지 이런 역성장을 지난 10년간 한 없죠. 번도 본 적이 예. 없었는데 예. 이미지 센서가 또 어디 많이 쓰이냐 하면은 자동차도 많이 봤는데. 아, 그것도 안 좋잖아요. 테슬라나 좋은 거지. 그렇죠. 테슬라 제외하고 보시면 사실은 산업 생산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D램 13라인을 뭐 CIS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뭐 연초부터 있었지만 결국은 못했던 것이고 올해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수요 증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은 내년에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게 일단 20%가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그 수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받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미 센서 쪽이. 네. 그런데 이 그럼 화웨이는 누구 거 썼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항상 1등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 평가 거기가 화웨이였죠. 화웨이 이제 P 시리즈, P20, P30, P40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뭐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말 최정상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소니의 최신 이미지 센서로 갔다가 그 독일의 라이카 카메라 기술을 또 도입해가지고 색감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카메라가 최고예요? 뭐 가성비는 당연히 최고고. 네. 뭐 성능도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네. 뭐 외신에서의 평가는 거의 이제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예. 근데 이제 소니 입장에서는 약간 큰일 난 게 그게 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소니한테도 뭐 당연히 마켓쉐어 1위니까 고객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고객이고 가장 비싼 걸 갖다 쓰는 고객이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화웨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량 기준으로는 애플이 또 소니의 또 이제 열렬한 또 팬이자 또 이제 최대의 구매처 중에 하나인데. 예. 다만 이제 최고 해상도 제품은 애플이 잘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웨이가 좀 더 효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많이 써줍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알겠고 지금 보면은 애플도 더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써주고 가장 최고가 이 이미지 센서를 써줬던 기업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네. 내년에 이제 그 소니 입장에서는 마켓 쉐어를 지키려면 가격을 조금 내려서라도 고객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 고객이라는 있고. 게 애플 삼성이에요? 그럼 오포, 비보, 샤오미 등도 포함됩니다.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 거 가지고서 성장하는 것도 뭐 3억 3천만 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2% 3%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이게 최고 하이엔드에선 소니 걸 좀 많이 쓰지만 이제 미드 투 하이엔드 혹은 이제 그 밑에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자사 이미지 센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 25% 정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지난해 그 1억 800만 화소짜리 그 이미 센서가 나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1억 800만 화소짜리 이미 센서를 제일 먼저 써준 제품은 어떤 회사가 냈을까? 정답은 화웨이가 아니라 샤오미예요. 샤오미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그 TSMC와 화웨이의 이별 이야기라는 보고서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보면은 화웨이가 빠지면 어디가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오포, 비보, 샤오미. 글로벌 했을 때는 삼성, 애플, 샤오미. 그렇죠. 그러니까 샤오미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놀랍게도 지금 그 샤오미가 막 월별 판매량이 막 글로벌 3위까지 막 올라오고. 그게 이제 화웨이 반사 이익이다. 그게 다 반사 이익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비대면 경제죠. 오프하고 비보는 사실 굉장히 인센티브 구조가 잘 돼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최강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물론 화웨이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조직력이 탄탄하고 인센티브 구조가 좋았는데 세일즈 피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게다가 오프하고 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이제 뭐 유럽 지역이나 이제 미들리스트 아시아 이런 쪽에는 세일즈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오미가 쫙 올라오는 그림이죠. 근데 바로 그 샤오미가 삼성전자의 아주 중요한 이미지 센서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같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좋게 생각하면은 30% 수준까지도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 뭐 등등의 쭉 세력 구도 또 이 역학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이해가 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네. 삼성전자 네.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나요? 이게 저 삼성전자 뭐 10월 8일이라고 알고 있죠.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그죠? 뭐 추석 연휴 지난 그러니까 다음 주. 네, 5일부터 그다음. 새로운 주니까 그 주 네. 목요일쯤일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죠? 네. 우리 김영우 의사께서 어느 정도나
일단 그 보고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네. 일단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좀 못 보던 좀 그림을 계속 저희는 이제 세트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일단 그 이 마케팅 비용이 이번 분기에 한해서는 특히 예. 경쟁사도 뭐 경쟁 제품도 없고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우리는 신제품 나오고 너무 좋았거든요. 예. 일단 마케팅에서 비용 절감하는 것만 해도 저희는 한 3%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이 물량이 지난 분기가 5,040만 대였다가 이번 분기가 적게 보면은 7,800만 대인데 8,000만 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공통비 절감이 한 2%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안 사시는 가장 큰 이유가 메모리 가격 떨어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IM 사업부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소금 장사, 집신 장사인가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 3분기에 그 압도적으로 그 모바일 디램의 네. 최대 구매처는 삼성전자였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한 7% 정도까지 그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총 비용을 이번 분기가 이제 한 30조 정도 이제 매출이 된다라고 봤을 때 네. 한 2.1조 정도는 좀 서프라이즈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숫자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러니까 좀 서프라이즈 2.1조라는 건 마켓 컨센서스 대비 2.1조. 그 처음에 올리기 전 숫자로. 네. 네. 이건 컴플 규정상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네.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분기 내년 1분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원래 이제 그냥 금년에 예정됐는데 못했던 게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금년도에 원래는 이미 센서가 다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은 D램 13 라인을 이제 뭐 20나노대 가지고서 D램 만드는 거니까 문을 닫고 네. 이제 이미 센서로 전환할 거라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가 정확하게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자동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미지 센서는 오버 서플라이가 났고요. 그런데 네. 또 상황이 급해서 혹시라도 멈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D램은 서로 사재기를 하느라고 엄청난 쇼티지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D램 13 라인을 전환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D램은 쇼티지에서 오버 서플라이로 하반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네. 이미지 센서는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좋을 걸로 전망이 되잖아요. 이제는 전환을 고려할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기대했다가 못했었던 D램 13 라인을 상반기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절대 못하는 그림인데 이제 오히려 D램은 좀 이제 좀 줄여줄 때가 됐고 네. 이미지 센서는 늘려줄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13 라인을 전환하는 그림을 네. 저희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제로 삼성전자가 화웨이 빈자리를 정말로 이제 소위 테이크 오버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 정말로 이제 물려받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1분기 초 정도에 해주는 것도 참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양쪽 다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네. 실적은 탄력을 받을 거고 주가도 좋을 거다라는 게 우리 김영우 이사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도 제가 몇 개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삼성전자나 이 IT 섹터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몇 개 선택을 해서 우리 김영우 이사께 질문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30%에서 50%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일부 지자체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 중에 SMIC 때린다 그러니까 네. 야, SMIC하고 삼성전자는 경쟁업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회사 중에 상장업체는 DB하이텍 네. 그리고 비상장 쪽에는 SK 뭐죠? SK 하이닉스의 또 시스템 IC 네네. 그런 회사가 수혜 볼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예. 글로벌 마켓 쉐어가 4.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이엔드 파운드리는 사실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 파운드리 못하는 게 아직까지 14나노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미드엔드 언더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 예. 뭐 그런데 거기서 못 만든다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좀 저가 로직이나 뭐 저가 멤스 뭐 저가 예. PMIC 같은 것들은 예. 뭐 결국은 주변에서 찾다 보면 제재를 안 받은 업체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대만의 UMC나 이제 이런 회사도 좋은데 네. 중국이 어려워지면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어디로 왔냐면 이제 뭐 DB하이텍이나 이제 이런 데로 많이 왔는데 예. 1분기 때 DB하이텍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1분기 때 중국이 못 돌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전부 다 DB하이텍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DB하이텍 기술 수준이 중국의 일반적인 8인치 파운드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MIC가 어려워진다라 그러면 뭐 수준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지금 이제 한참 셋업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들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이 300mm 웨이퍼 얘기가 아니라 12인치 웨이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 8인치 웨이퍼만 얘기하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중국에서 계속 늘릴 걸로 생각했던 SMIC가 못하면 8인치 쪽도 수혜를 보는 것은 맞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TSMC와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 차이는 꽤 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신성장 동력으로서 D램을 제외하고 반도체 부분. 네. 예, 삼성전자가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TSMC와 격차를 줄여 나갈 거냐. 2030년도에 1등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거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 선언이지만. 네. 김용호 의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지난번에도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네. 좀 저희가 좀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21년부터 24년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미세공정 삼국지가 상당히 지금 아주 치열한데 네. 지난번에 이제 게이트 3개짜리 핀펫하고 게이트 4개짜리 게이트 오로라운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류 제어를 잘하려면 게이트가 많은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까지 못 간다. 24년에 예. 그 단계까지 못 갈 것 같고 TSMC는 2나노 때 게이트 4개로 간다.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게이트 4개로 간다. 딱 이렇게 예. 되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 종합을 해보면 예. 21년 하반기에는 3나노 경쟁은 제가 볼 때 좀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22년도가 TSMC는 3나노 핀펫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 오로라운드 예. 이제 요게 이제 한번 승부를 벌이고 그다음이 이제 빠르면 23년 하반기인데 지금 보면 이제 24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는 TSMC가 2나노로 이제 게이트 오로라운드, 그 다음에 삼성은 게이트 오로라운드의 이제 더 어드밴스된 플러스 버전으로 3나노를 두 번 하는 건데, 요번에 만약에 그 퀄컴 거 이제, 수주를 받은 거를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3나노가 핀펫이냐 3나노가 게이트 오로라운드로 가는 거냐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5나노 핀펫으로 삼성전자 TSMC 양쪽을 보고서 줄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독 수주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퀄컴으로 받은 그 받았다라고 얘기되는 그 5나노 핀펫이에요.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번 거 잘하면 요 다음 거까지 가는 건데 3나노에서 사실 삼성이 게이트 오로라운드 한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야 그 TSMC가 핀펫을 하는데 중요한 업체들이 따라오겠냐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은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EUV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인텔이 많이 안 가져가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뭐 TSMC만 20대 가져간다 이 컨셉이 아니고 비슷한 양만큼을 EUV를 삼성전자도 갖고 올 수 있으면 똑같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쇼티지 상황이니까 EUV를 많이 갖고 오는 것만큼 마켓 쉐어 차이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퀄컴이 온 거는 그만큼 크리티컬한 이슈 때문에 온 거고 실제로는 요번에 게 끝나는 게 아니고 3나노까지 연결해서 가면은 그때가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EUV 관련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점이 돼요. 그래서 이형훈 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양산 시점을 언제로 보고 EUV 쪽에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및 소재 수혜를 받는 국내 소부장 기업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이게 이제 지금 그 내용이 살살살 다른 게 예를 들어 TSMC 2나노도 23년 하반기에 수율이 90% 간다라는 뉴스부터 24년 상반기에 한다는 게 한 주 차이로 막 나오고 있고 뭐 TSMC 3나노 핀펫도 뭐 내년 말에 한다는 것부터 22년 하반기에 90% 또 그놈의 90% 수율 간다는 얘기가 또 막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3나노하고 2나노가 정말 물리적으로 전류를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게이트를 늘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서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장비 들어가는 거는 내년에 들어가야지 22년에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21년 하반기에 해주려면 사실 지금 당장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3나노 경쟁이 21년 하반기에 될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고 22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한 7, 80%로 높아지고 있는 그림인데 역설적으로는 이게 장비 들여다 놓고 이제 그냥 웨이퍼만 넣는다고 그 다음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사실은 그 일단 TSMC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파운드리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레 전망을 좀 해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을 때 이제 근데 이제 날레이티드로 냈기 때문에 표주까지 예시는 없었는데 뭐 SNS텍이나 FST 같이 그동안 좀 쉬었던 기업들도 실제로 투자가 재개가 되면은 이제 쉬었던 것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장비 쪽에서 뭐 거기 이제 부품이고 뭐 일부는 장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이 뭐 PSK 뭐 이제 뭐 원익 IPS 뭐 K시텍 뭐 이제 이런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차피 올해도 그런 기대 때문에 있었지만 내년도가 오히려 좀 올해보다는 투자가 업황이 살아나면 기본적으로 좋을 텐데 가장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 EUV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약하게 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이제 특정 이제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저라면 이제 바스켓 투자를 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 섹터 쪽에서 삼성전자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개 정도로 좀 추려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의 MS가 늘어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시점에 대한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 핵심 장비 부품 업체들 코스닥 시장에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고
이것도 역시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더 화웨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통신 장비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체 효과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테마군이 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빈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 올해 대비해서 내년 인더스트리 그로스도 있는데 빈자리 채우기 컨셉으로 보면은 예. AP하고 예. CIS 쪽이 내년에 인더스트리 성장도 훨씬 2.5에서 예. 3배 정도까지 아웃퍼폼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부품주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 김영호 이사께 이걸 다 사기는 그래요. 네. 관심은 다 가는데 그래서 이 세네 가지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서 네.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로 관심 둬야 될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 아무리 봐도 그 파운드리 쪽 투자 쪽이 지금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투자 쪽. 그 다음에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네. 퀄컴이 내년에 10%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오게 되면 네.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공정이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가 매년 바뀐다. 네. 그럼 사실 그냥 칩만 좋아지면 돼요. 네. 근데 지금 3나노를 길게 하면은 후공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후공정인데 네. 그럼 퀄컴 거를 받아왔으면 퀄컴이 후공정을 누구한테 맡길까? 이것도 중요해지고 후공정을 맡길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어디서 조달할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네.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지금 보면은 물량이 늘어난다라 그러면 예. 그럼 그거를 누가 검사할 거냐? 예.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그림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DRAM 13 라인을 만약에 CIS로 예. 전환을 한다라 그러면 예. 그럼 그 빈자리만큼은 DRAM도 발주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DRAM이 19년, 20년, 2년을 쉬었다가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DRAM 장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램 장비까지 연결이 되는 순환고리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수혜를 많이 받는 좀 범용화된 장비들도 괜찮을 거고 뭐 이 그 타이밍에는 분명히 막 10배 올라가는 주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수주 받는 게 달라져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스켓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라보고 싶은데 골라보고 싶어요. 아, 네. 네. 화끈하게 한번 그런 유혹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바스켓 투자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삼성전자 어떨까? 근데 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될 수도 있어요. 하기야 장세가 그렇더군요. 삼성전자가 네. 랠리를 해버리면 네. 상대적으로 돈이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네. 다른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아는 게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차 쭉 뽑아버리면 네. 나머지 주들이 썰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사실 현대차도 안 된다는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뽑으니까 할 말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건데 네. 근데 저희 지금 이제 뭐 다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분기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이 서버 디램 가격이 4분기에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 때문에 예. 불안해하는 그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질러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반영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 5월, 6월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 수급표를 한번 그려봤었는데 예.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미국이 한 6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게 그대로 재고가 돼버렸어요. 클라우드 예. 업체들한테. 예. 유럽은 거의 8주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 6주가 뭐 별거 아니지 않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많았는데 지금 예. 이제 그 아주 큰 클라우드 쪽에 이 재고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번 분기가 지나가면서 한 5, 6주 정도 줄어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분기에도 안 산다? 뭐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많았다는 뜻이죠. 예. 근데 그러면 1분기 때 재고가 너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려 줄 테니 연말까지는 재고를 가져가기보다는 물량을 많이 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잖아요. 네.
그때 물건까지를 이제 그 아마 뭐 10월 달이나 이때 이제 가격을 내려서 아마도 이제 뭐 1분기 것까지 이제 가격 이제 물량을 메이드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가 나오면 이제 1분기 것까지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는 이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DRAM 13라인이 CIS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근데 2분기, 3분기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이제 1분기 초가 이제 적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뭐 계획을 제가 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그림이고. 그때 전환하면서 그 들어가야 될 장비 뭐, 아, 그것도 있는데 그건 일단 이미지 센서로 전환하는 거니까 뭐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 그걸로 문을 닫게 되면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만큼의 최신 공정을 D램에서 이제 발주를 내야지 프로덕션을 채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년간 멈춰 있던 이제 D램의 장비 발주가 그때쯤 시작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한 시간을 했는데 한 시간 거의. 네. 우리 저 김영우 이사께서도 기관 투자가를 자주 만나시잖아요. 네. 이렇게 조목조목 다 질문하고 답변하십니까? 뭐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자세한 아니, 그게 질문도.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네. 만나시면. 네. 통상 한번 만나시면 한 시간 이상씩 두 시간 세 시간씩 이렇게 하세요. 이제 스케줄상 그렇게는 못해드리고. 못하시죠? 그러니까 50분 이내로. 네. 네. 그리고 왜 제가 여쭤보냐면. 네. 아니 우리. 그 3프로 TV 나오시면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만 하시고 네. 기관 투자가들 만나면 아 이렇게 안 하시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친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그 아니 김 이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그 기관 투자가와 이 그 애널리스트와 이 일반 투자자들 아. 이런 행태계에서 혹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무 송구스럽게도 네. 그 이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커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잘 안 하고 네. 그 사실 아까 언급드린 내용은 저희가 그래도 보고서로 뒤에 난 레이티드지만 붙었고 네. 사실은 그 지난번에 그래서 제 보고서에 서플라이 체인 표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한번 그 서플라이 체인표를 한번 보시고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그 리포트를 우리가 올려드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에 안 올려드렸으면은 그 네. 자료라도 한번 주시면 아, 네, 네. 그건 컴플라이언스 거친 거니까. 아, 네, 그건 뭐 서플라이 네, 체인이니까 뭐 그건 네, 뭐 저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의 자료실에도 점검해보고 만약에 김영우 의사의 그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우 의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추석 그 연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질문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드리려는데 질문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일관돼 그런 질문이 많으시네요. 뭐 주주 친화 정체가 어떻고 뭐 아. 특별 배당.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질문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우 의사가 코멘트 할 만한 사항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에서 IT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김영우 의사님과의 대화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제가 김영우 의사하고도 아주 친밀하거든요. 사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통화하고 그러는데, 뭐, 3프로 TV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죠? 네, 내용을 다 충실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추석 앞두고 바쁘실 텐데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